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순방 성과가 적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시간 비행을 했는데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김정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대통령 오늘 비행기에서 내릴 때 표정이 어땠어요? 비교적 밝은 편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경무 아니겠습니까? 시차를 극복한 경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 속에서 보시듯이 저짓빛 상의를 입으시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새벽 시간임에도 힘찬 걸음으로 귀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 오늘 이제 마중을 누가 나왔느냐도 상당히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누가 기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안 보이네요. 네, 보이지 않는 인물 뭐 다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김무성 대표 이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이 출국할 당시에는 성남공항에 모습을 나타냈고요.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한밤중에 이 귀국 마중이든 출국 배웅이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언론에 이런 불필요한 관심,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는데요. 아무래도 20대 총선 앞두고 당청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생보마저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훈 논술위원, 뭐 네. 새벽이라 안 나오 라고 얘기했는데 새벽에 또 나오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그 출연 여부, 등장 여부를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삼는 자체가 지금 당청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일단 성과가 좀 적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중요한 것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그 이례적으로 북한을 주제로 한 양국 정상이 그 특별 성명 공동 성명을 낸 건 처음이죠. 예. 이렇게 하고 또 중국에 경사된 것으로 그 전승절 참석 때문에 그런 다소 논란이 있었던 그런 중국과의 오해를 중국께 기울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그 한미 동맹은 현재 역대 최고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일단은 하나의 성과 그리고 그렇군요.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 예. 이것을 단호한 대처를 못 박은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사실은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거고 따지고 보면 이번에 그 많은 부분 한국이 예를 들어서 TPP에 뒤늦게라도 가입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사를 했지만 미국은 사실 이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예.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KF-X의 핵심이 되는 4대 핵심 기술을 이전을 해달라. 이것을 사실 국방장관이 그거 따라가서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이런 것으로 비춰보면 상당히 냉정한 미국으로서는 역시 그 한미 관계가 최상이라는 것과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아직도 넘어야 될 벽이 많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가장 지금 주목되는 대목은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예. 중국이 국제 규범을 어길 경우 한국이 명확하게 그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주문을 받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어정쩡한 위치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자세를 요구하는 예. 미국의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간단히 청원을 예. 한다면 대통령께서 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CSIS라고. 그곳에서 그것을 주관했던 그쪽 CSIS 부소장 마이클 그린하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새벽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책,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신뢰감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상당한 큰 성과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 비전은 있는데 로드맵이 없다. 아, 어떻게 실행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기적인 어떤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박성훈 논술위원. 이 한미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도 이제 아까 논의됐던 내용, 언급했던 내용이 좀 있긴 한데 네. 자, 북핵을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룬다. 이렇게 했고요. 한미 양국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 이런 거고요.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원론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미국이 지금까지의 뜨뜻미지근 잘 되지도 않고 귀찮아 그냥 오바마 거의
내버려두던 이런 자세에서 분명하게 어떤 해결과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힌 것은 분명히 성과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네. 평론적이지만 네.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게 없다. 이런 또 비판도 있긴 있죠. 그렇군요. 예. 자, 북한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김정환 기자. 네. 북한에서는 뭐 그렇게 좋아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뭐 북한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마다 북한이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20시간,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뒤인 20시간 정도 지나서 외무성이 이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조미, 즉 북미 사이에 신뢰를 조성해 당면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핵 군비 경쟁도 종식시킬 수 있고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 수 있다. 박정은 앵커, 여기서 뭔가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예.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 분이 있던데 예. 오늘 마지막이시니까 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 마지막이니까 한번 봐주시죠. 외무성 성명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예. 평화를 공고해 나갈 수 있다 상당히 유화적인 언조고 이것이요. 지난 10월 10일 김정은의 육성 연설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때도 대남, 대미에 대한 격앙된 오조의 비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판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북한의 어떤 물밑의 기류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조율기관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은 네.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으로서는 그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그 예상됐던 그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것을 직접 겨냥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그 악순환 되는 에스컬레이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북한도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향후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른 어떤 그 도발이든 또는 그 대화 촉구든 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어떤 표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기자, 얼마 네. 이제 남지 않았는데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에 한미가 또 훈련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네. 통일신보조 대외용 주간지인데요. 금강산에서 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시각에 이 미국 항공모함이 전개되고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하며 전쟁 연습을 벌이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다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 동해 앞바다로 들어오는 것은 지난 13일에 우리 국방부에서 이미 예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로켓,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는 얘기 없고 격앙된 어조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메시지는 북한 국내용을 어떻게 보면 방점을 두고 내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의 지금 고위급 회담 기류라던가 관계 정상화 복원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북한이 약간은 좀 저자세, 어떻게 보면 유화적 기조를 내놓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이라는 판을 깨는 것까지는 지금 가지 않은 채 국내용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기존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되풀이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북한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